자, 이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다들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오케이, 완벽해! 너 뭐하냐? 깜짝이야! 뭐가? 내가 뭐 어땠다고? 왜 잘 그리던 거 놔두고 다른 거랑 바꿔치기 하냐고? 그야, 집에서 그린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바꿨다, 왜? 집에서 그린 거라고? 웃기고 있네. 너희가 지금 같은 사람이 그린 거라고 우기는 거냐?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단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대회에서 일하는 건 반칙이지. 하! 경쟁사회에서 반칙이 어딨는데. 이것도 다 내 인생살이 실력이란다. 인서가 다 들리거든?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저 진짜 억울해요. 전 진짜 아주 조금 도움을 받은 것뿐인데. 변명은 이제 그만. 은희는 이번 미술 실기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처리할 거야. 그리고 수업 끝나면 상담실로 와서 반성문 써서 제출하도록 해. 알았지? 네. 역시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지. 제자도. 이번엔 교내 미술 실기 대회 수상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수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박산 초등학교 실기 대회 우수상 3학년 1반 최자두양. 제! 엄마 웬일이야? 위 학생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주변을 빛나게 함을 칭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제자두, 난 그림도 못 내고 반성문도 썼는데 넌 상까지 타! 자, 다음은 영예 대상. 교내 미술대회 영예 대상은 3학년 1반 윤순기. 제31회 학산초등학교 실기대회 대상 윤순기. 아 참, 구질구질한 애들만 골라 상을 주는구만. 응? 뭐야, 최자도 쟤 지금 부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교내대회 수상자들에게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최자두. 전국 대회에서도 네가 대상 타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야. 자두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나 오늘 용돈 받았다. 어떡하지, 민지야? 나 빨리 가서 그림 연습을 해야 돼서. 우리 떡볶이는 나중에 꼭 먹자. 자두야. 그렇게 열심히 해보시겠다. 얘들아, 엄마가 초코초코 사왔다. 응? 으, 이것들이 또 숙제는 안 하고 놀러 나간 거야? 참.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 전국 미술대회 준비! 전국대회는 야외에서 열릴 거 아니야.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예술원을 불태워야 해. 저... 깜짝 놀랐네. 야, 지금 최자도는 그림 연습에 한창인데 넌 여기서 한가하게 바닥이나 닦고 있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타려면 1분 1초라도 더 그림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딸기, 정신 차려! 그런 태도는 네가 가진 재능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은희, 너 혹시 자두가 대상 타는 거 싫어서 지금 나한테... 그러니 넌 대상 타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친구끼리 서로 최선을 다하고 격려해줘야지 누가 상을 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방금 내 질문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넌 대상 타는 게 싫은 거냐고! 물론 나도 결과가 좋으면 기쁘겠지만... 그것 봐! 우린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니까? 뭐라고? 내가 준 그거 우리 엄마가 프랑스 갔다가 사오신 아주 비싼 물감이야! 팍팍 마음대로 써도 돼! 또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여기 청소부터 빨리 끝내야 해서. 어? 야, 바닥은 내가 닦을 테니까 넌 빨리 스케치북이나 펼쳐. 알았어? 조대해줘서 고마운데 난 그냥 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 가서 내일 뭐 그릴지 주제도 정해야 하고. 누가 뭐래? 알았으니까 일단 올라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잠깐 구경이나 하고 가라고. 우와, 미술관이야? 우리 엄마가 외국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신 작품들이야. 길거리 화가 작품부터 아주 유명한 작품까지. 뭐 이게 나의 문화적 수준이라고나 할까? 우와, 진짜 굉장하다. 있지? 여기 그림들 좀 천천히 보고 가도 돼? 좋을 대로 해. 난 내 방에 있을 거니까. 딸기야, 너무 오래 죽치고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이 벌써 저렇게 지났네. 어머 세상에, 그 사이에 이걸 다 그린 거야? 끌려오긴 했어도 솔직히 네 덕 좀 봤어. 내일 무슨 주제로 할까 결정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 고맙다. 뭐 고마우면 내일 대상 타는 걸로 할게. 그럼 난 이만 집에 갈게. 아, 그리고 책상 위에 네 선물 하나 놔뒀으니까 혹시 마음에 들면 가지고.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 선물? 이게 뭐? 나잖아? 대회 준비하는 동안 너 때문에 불편했지만 그래도 멋진 그림들 보여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예쁜 선물은 받아본 적 없는데. 뭐야? 나 지금 뭐래니? 은희야, 디너 먹어야지. 알았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자두야! 빨랑 안 나오냐? 대회 시간 늦겠다! 응? 그냥 가방 하나에 다 담지! 뭘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와! 무슨 소리야! 이 정도는 해줘야 아티스트 느낌이 살지! 그러세요? 그래! 오늘은 실컷 네 마음대로 해봐! 야, 뭐야, 채은이! 너 또! 대회장으로 출발! 알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상 타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상까지 타면 더 좋은 거지. 딸기는 그림도 정말 잘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지만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얻고 싶다고. 그리고 상에 딸려 나오는 혜택도 엄청나단 말이야. 어머나, 혹시 상금도 줘?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최우수상은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열어주고 대상은 미국 어린이 미술대회에 참가하는 거 지원해준대. 뭐? 대상을 타면 미국을 공짜로 가게 해준다고? 버스 타도 금방 가는데. 버스 타면 돌아서 가잖아. 근데 그 뭐냐, 어제 나한테 선물해준 그림 말이야. 아, 그거? 실은 그리다 중간에 관두려고 했었어. 줘봤자 버릴 것 같아서. 근데 그리다 보니 아깝더라고. 네가 눈, 코, 입이 뚜렷해서 그림도 잘 나오고. 내가 말이야? 물론 내 눈, 코, 입이 조각처럼 예쁘고 또렷하긴 하지. 도착한 것 같아. 뭐? 왜 이렇게 금방 와?
그렇게 금방 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자두야, 오늘 대회 결과 나오는 날 아니야? 예정대로면 오늘 발표한다고는 들었는데. 여러분! 어?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이 전국 미술대회를 휩쓸었어요! 대상, 최우수상 모두 우리 반이 차지했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대상은 누구? 전국 어린이 미술 실기대회 그 영광의 대상은? 딸기입니다! 그리고 자두는 최우수상이에요! 제자도 넌 딱 거기까지일 뿐이야. 최고는 딸기인 거야. 딸기야, 미국 대회 다음 주 맞지? 대회 끝나면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3박 4일이라며? 자식, 그 재능 정말 부럽구나. 딸기 너 미국 가서도 꼭 대상 먹어야 돼. 대한민국 어린이의 진가를 보여주고 와야지. 얘들아, 나 미국 못 가. 대회 참가 비용은 지원이 되는데 개인적인 비용은 우리 집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더라고. 난 전국대회 대상으로도 만족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딸기야. 여러분 좋은 아침. 1교시는 야외 수업이니까 모두 책 들고 나갈 준비합시다. 저기 선생님, 딸기가 아직 안 왔는데요. 한 번도 결석한 적 없는데 제가 대표로 딸기나 갔다 올까요? 어머, 다들 아직 모르고 있었나 보구나. 딸기는 아마 며칠간 학교에 못 나올 거예요. 실기대회 참석하러 미국에 갔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고마운 분이 학교를 통해 미국 대회 개인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멀리 살아도 딸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전액 지원? 저기요, 선생님! 그나저나, 은희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아, 은희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결석한다고 했어요. 왜? 대체 왜? 왜 보내주고 싶었을까? 이제 딸기 따위 필요 없는데 왜 미국까지 보내준 거냐고! 은희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몸도 안 좋다면서 왜 일어나 있어? 네가 부탁한 건 엄마가 잘 처리했다. 근데 너 딸기 걔랑 그렇게 친했니? 아니야, 친하긴 무슨. 그냥 순수한 동정심일 뿐이야. 근데 그 액자는 뭐야? 아, 참, 이거 있잖아. 전시회 갔다가 너무 예쁜 그림이 있어서 사온 거야. 네 방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그림 또 사왔어? 하, 어떤 건데? 이거! 엄마! 엄마! 오늘 전시회에서 누가 내 그림을 사갔대! 뭐? 그거 혹시 네 아빠가 너 체면 세워주려고 몰래 사가신 거 아닐까? 그건 절대 아니야! 아빠는 내 그림인 줄도 모를걸! 친구들하고 의논 끝에 탄생한 나의 예명을 썼거든! 아이고, 그래서 화가 최자두님의 예명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미켈란두! 엄마, 나 양말에 또 구멍 났어. 새 걸로 사줘. 그냥 꿰매서 신으면 되지 뭐하러 사. 창피하단 말이야. 누가 네 발가락을 본다고 그래. 내년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올겨울엔 그냥 신어.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안 가! 요즘 세상에 양말 꿈에 신고 다니는 애들이 어딨다고. 정말 너무해. 쥐꼬리만한 네 아빠 월급으로 이만큼 사는 것도 그나마 이 엄마가 알뜰하게 절약해서 되는 거니까 엄마한테 고마워해. 알겠냐? 와, 우리 아빠는 참 피곤하시겠다. 무엇이라고? 누나, 아빠 왜 안 와? 뭐, 또 어디서 술 드시고 계시나 보지? 에이, 설마. 오늘은 아닐 거야. 아휴,
근데 이 양반 오늘 보너스 탔다고 진짜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이제 여보. 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아빠.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당신 또 술 마셨어요? 아, 내가 오늘은 정말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부장님께서 딱 한 잔만 하자고 해서 말이야. 내가 당신의 그 뻔한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이번 달 김장 보너스 당장 내놔요. 당신 설마? 아니야, 아니야. 그 돈으로 절대로 술 안 먹었어. 그럼 보너스 봉투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 이 양반아! 김장은 해야 하는데 채소값은 금값이고 당장 이번 달 가스비도 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그만해. 응? 와, 해삼촌! 이야, 다들 있었구나. 매형, 저 왔어요. 그래. 네가 서울엔 무슨 일이야? 누나도 참, 동생이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나? 안 그래요, 매형? 그래, 그렇지. 아, 배고프다. 누나, 밥 좀 차려줘. 아, 참, 그리고 나 여기 한 달 정도 있어도 되지? 뭐? 에?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누가 돈이라도 잃어버렸나? 와! 와! 락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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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해? 아, 나 진짜 누나까지 왜 이래? 계속 밥만 축내면서 이러고 있을 거면 당장 집으로 내려가. 아, 나 오랜만에 찾아온 동생한테 정말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자꾸 이렇게 구박하는데 이러다 나중에 후회하는 수가 있다고. 후회는 무슨. 좋아, 이래도. 천국 노래자랑? 1등 상금 100만 원? 부상으로는 최신식 보일러래. 이리 줘봐. 어디? 속고만 살았나? 누난 내가 1등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진짜 1등 할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나한텐 락이 있다고.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고. 어? 최승기! 집합! 맛있는 게 먹고 싶나? 네!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나? 네! 새 양말을 신고 싶나? 네! 자, 그렇다면 제군들은 반드시 이번 전국노래자랑에서 1등을 해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알겠나? 네! 어허! 목소리가 작다! 알겠나? 네! 애기는 더 위로! 최자도 간격 안 맞출래? 언니, 조금만 더 참아, 알았지? 최자도 포기해선 안 돼! 오! 다음! 아, 뭐야? 나도? 그렇게밖에 못하나! 똑바로 해! 똑바로! 저건...
자, 그럼 다음 참가자는 참가 번호 8번 최호돌. 아이고, 뭐야? 나잖아? 아빠, 화이팅! 어떡해, 아빠 땡이다! 으이구, 저 인간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네, 이번 참가자는 참가 번호 9번, 난향 씨! 안녕하세요. 자,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십니다. 락에 살고 락에 죽는다. 참가 번호 10번 나와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아주 깜찍한 참가자들이네요. 자, 소개합니다. 엄마 찾아 3남매. 와! 저도 저희! 안녕하세요! 포기해선 안 돼! 엄마, 지켜봐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하자. 안녕, 내 이름은 자두. 명랑소녀 자두. 마음껏 소리쳐 더 크게. 더 크게 외쳐봐. 랄랄랄라 스코메. 랄랄랄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마지막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야! 조금만 더! 우리가 1등만 했으면 따뜻한 방 안에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었을 텐데. 아무도 내 락을 이해 못한다니까. 괜히 나가서 동네 망신만 당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요? 당신이 돈만 안 잃어버렸어도 이런 일은. 가는 길이야?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떡볶이 먹으려고. 나랑 같이 오락 안 할래? 요한 문방구에 새로 나온 게임 있는데 진짜 재밌대. 떠나가. 돈도 없는데 무슨. 아, 혹시 부글부글? 그거 진짜 재밌다던데. 민지, 너도 해봤어? 아,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자도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가볼래? 한두 판만 하고 가자. 그래,
해봐. 민재 네가 정 그렇다면. 아, 부글부글이다. 민지야, 나랑 편 먹고 한 판 같이 할까? 난 자두랑 하고 싶은데. 됐어, 난 이런 건 별로라. 어? 재미도 없고 팔만 아프네. 에이. 난 이건 한 판 해야겠다. 난 이제 학원 갈 시간인데. 나도 가야 돼. 근데 자두는 아직 안 끝났나? 어? 좋아, 좋아, 좋아. 자두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좀만 더 하면 깰 수 있었는데. 하여튼 최자도 오바는 빨랑 가자. 우리 학원 늦겠어. 맞다. 너희들은 학원 가야 되지. 저기 민지야, 너 먼저 갈래? 난 한 판만 더 하고 갈게. 뭐? 혼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 한 판만 더 하고 싶어서. 미안 미안. 알았어. 이따 집으로 전화할게. 그래, 이따 전화해. 딱 한 판만. 보충 수업까지 몇 시간을 한 거야, 진짜. 아, 배고프다. 최자두! 내가 못 살아! 몇 판만 더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아휴, 용돈도 다 쓰고 이거 같군. 내 거야! 내 거야! 그게 네 거야! 시끄러! 나가서 놀아! 누나, 내 손인데 매미 누나가 자꾸만 뺏어가려고 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왜 네 거야! 내가 저금통에 넣으려다가 흘린 거야! 저금통? 애기야, 딱 500원만 꺼냈을게. 미안하다. 아니, 니네 집에도 안 갔으면 얘가 대체 어딜 갔대니? 동네방네 다 찾아봐도 없지 뭐냐. 저기 아줌마, 혹시 거긴 가보셨어요? 어디 말이야? 빨리! 더 빨리! 아, 그렇지! 좋았어! 더 빨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지! 한 번만 더 오락실 갔다가는 그 손모가지 다 부서질 줄 알아! 자두야, 많이 혼났어? 어젠 너희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저기 자두야, 우리 숙제 다 하고 떡볶이랑 튀김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뭐, 정말? 민지야, 그럼 떡볶이랑 튀김 사줬다고 치고 그 돈 그냥 다 빌려줘. 뭐? 이거 정말 너니까 말하는 건데, 어제 진짜 금메달 딸 뻔했었거든. 좀만 더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어. 자두야, 너 진짜 왜 이래?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놓고 이러고 싶어? 진짜 딱 세 판, 아니 두 판만 하면. 다 내 잘못이야. 그날 오락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떡볶이나 먹고 갈까 그랬어. 민지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돈이나 꿔줘. 뭐라고?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절대로 빌려주지 않아. 짜증나게. 진짜 두세 판이면 된다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우정이 이 정도였어? 너도 치사해서 안 꾼다. 어? 아니, 조도 안 받는다 이제. 자두야, 어디가? 나미사. 자두야. 돈
용병이 하나에 10원이니까 10개만 죽으면 한 판 할 수 있고 20개면 두 판, 30개면 세 판. 자두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훈아! 자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집 쓰레기통은 왜 뒤지고? 우리 집? 이럴 수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제자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한 판만? 내가 왜 이러지? 안 돼! 계십니까? 누구세요? 이 녀석이 글쎄 경찰서에 와서는요 자기 좀 가둬달라고 난리를 쳐대는 통이에요. 뭐라고요? 너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아, 사고 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락을 끊을 수가 없다면서 자기를 좀 감옥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자도 너 엄마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 일로 와놔! 내 이 녀석을 그냥! 달려고. 아니, 잠깐 진정하시고요. 이런 중독 증세는 본인도 자제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제가 치료해줄 곳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보내보시죠. 엄마, 아빠, 나 보내줘. 부탁이야. 나 정말로 고치고 싶어. 내 인생을 이대로 망칠 순 없다고. 아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글쎄다. 네가 가도 괜찮은 곳인지... 보내줘. 나 꼭 완치해서 돌아올 거야.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간다는 거야? 극기 훈련에 온 걸 환영한다. 약한 육체와 정체를 여기서 모두 바로잡고 강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난다. 모두 알겠나? 네! 좋다. 지금부터 극기 훈련을 시작한다. 모두들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이상하네. 방금 뭔가 지나갔는데? 자, 다음은 우리 극기 훈련 코스의 꽃! 장애물 넘어 달리기를 시작하겠다. 자, 1초부터 준비한다. 각자 자리로! 모두 제자리에! 출발! 뭐야? 저게 왜 여기 있어? 한번 해보자는 거냐? 좋아, 받아주겠어! 오마이갓! 좀만 더 빨리!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없다 없어. 뭐야, 그럼 내가 이긴 거야? 자두야, 자두 너 얼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제 게임 따위는 생각도 안 나지? 자두군은 훌륭히 모든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 이제 게임 따위 생각도... 우리 딸 왜 그러니? 얘가 갑자기 왜 말이 없어? 그 녀석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떨어뜨렸어!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말도 안 돼! 자두군, 진정하게! 어쩔 수 없군.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너 요새 자두 본 적 있냐? 아니, 두짜 언니 어디 산속 캠프로 끌려갔다고 하던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대. 비켜. 비키라고.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야. 가자 자두야, 다 된 거지? 엄마. 따봉. 그 뒤로 오락 따위 해. 됐다 그래. 자두야 미안해. 금방 비가 올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비 오기 전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하수구 시공창 냄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가봐. 자두야 고마워. 내일은 꼭 도와줄게. 자두 넌 왜 이렇게 화장실 청소가 잘 어울리냐? 진짜 완전 최고로 잘 어울려. 근데 난까마리 온데 싸도 되나? 어? 싸도 되지? 되지? 아, 응까마려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돌돌이 맞추려고 한 건데. 돌돌이 이 자식. 괜찮다 괜찮아. 물이 시작하는 걸 보니 청소를 열심히 한 모양인데. 네? 옷이야 빨면 되고 몸은 씻으면 되니 내 걱정은 말거라. 옜다. 천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지금보다 물이 더 새까매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교장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숙제 한 번 안 해왔다고 이 착하고 여린 제자에게 화장실 청소나 시키는 어떤 무자비한 선생님과는 차원이 달라. 의리 없는 녀석.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냥 확 하수구에나 빠져버려라! 어? 아, 참나! 그래, 민지야. 몸조리 잘하고 내일 보자. 안녕. 그거 쌤통이다. 민지가 어디 아프다니? 근데 넌 왜 그렇게 웃고 있어? 그나저나 너 오늘 학교 숙제 안 해갔다며? 지금 당장 가서 숙제해. 하여튼 엄만 잠시라도 내가 즐거울 땐 꼭 숙제, 공부! 숙제하라고. 아, 엄마 저 최자도예요. 이제 해야죠. 아. 우리 엄만 날 너무 잘한단 말이야. 어? 어? 이건 혹시 숙제를 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 내일도 화장실 어이? 청소하라는 계시겠지. 오시라! 만날 화장실 청소한대요. 이미 너! 피고인 어? 최자도! 피고인 최자도는 오늘도 숙제를 안 해왔군요. 아, 저기 선생님. 어제도 안 해왔으면서 오늘도 안 해오다니. 이건 무슨 배짱인가요? 방금 화장실 청소 있지? 야! 아, 맞다. 내일도 숙제 안 해오면 화장실 청소 일주일 시킨다고 했지. 어?
선생님, 제발 내일은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시게 해주세요. 아니, 이번 기회에 담임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우리 선생님보다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으로다가. 아비나이다. 어이구, 아비나이다. 저 정성으로 그냥 숙제를 하지. 이것들이 부정 타겟이리. 그냥 곱게 들어가 자라.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아이, 늦게까지 비느라 지각했네. 늦었구나. 어서 들어와 앉으렴이나. 어, 교장 선생님? 어. 이미자 선생님께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오십니다. 네? 못 나오시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나오시다니. 혹시 정말 달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뭐? 그렇다니까.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나 봐.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겠지. 어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그럼 어제 민지가 하수구에서 미끄러진 것도 우연이었을까? 어? 그럼다. 아, 미안 미안.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그나저나 깐깐한 우리 선생님 대신 부처님처럼 인자한 교장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좋지 않냐? 뭐, 그건 그렇지. 뭐야 이 뜨뜨미지근한 반응은? 너희들이 정녕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렸다! 아니야, 이제 학교 생활이 한없이 즐거워지겠구나? 야, 여기 칠판에 뭐라고 쓰여있지요? 한자는 안 배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는 학생은 있나요? 네. 어허, 그렇군. 거봐,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뭘 몰라도 그냥 웃어넘기신다니까.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름을 한자로 100번씩 써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우리 아빠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선생님, 다 썼어요! 여기요? 이제 가도 되죠? 잠깐. 네? 아버님 이름은 88번, 어머님 이름은 93번밖에 안 썼구나.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하세요. 여기요. 네, 이번엔 맞군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자두랑 돌돌이, 민지, 윤석이는 잠깐 남으세요. 시작하세요. 네. 영희야, 놀자 하고 철수가 찾아갔습니다. 다들 졸린 모양이군요. 야외 수업으로 분위기 좀 업 시켜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연 학습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나무지요? 진달래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디, 그동안 외운 천자문을 암기해볼까요? 하늘
천자문은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화단에 꽃을 몇 송이 심고 나서 집에 가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뭐? 부처님처럼 자비로워? 자두 너 어쩔 거야? 네가 달림한테 빌어서 우리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라면 우리 선생님을 돌려줘! 돌려줘!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민지야,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지? 아까 저기로 가시던데. 너희들 당장 집에 갈 준비하고 있어! 세자도 만만세! 교장 선생님 제발요. 그 꽃들은 제가 다 심고 갈 테니까 일단 애들은 좀 보내주세요. 네! 달림,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우리 언니 집은 진짜 한심하다, 그치? 자두야, 우리 선생님 보고 싶지?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 나도. 학교 가기 싫어! 너 때문에 지각했잖아. 마음대로 하시라지 뭐. 선생님 없는 동안 우리 반이 환경미화도 1등, 한자 경시대회에도 1등했다면서? 어? 이 목소리?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요. 참 잘했어요, 제자도. 넌 어쩜 며칠 새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선생님! 어머,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자두야? 그래, 알았으니까 좀 비켜줄래? 싫어요, 꼭 붙어있을 거예요! 이 녀석이 날 다시 병원에 입원시킬 작정이야! 야, 빨리 비켜! 너 당장 떨어지지 못해! 조용팔 선생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오시니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